김주영은 오늘 오래 자야 돼. 왜? 나 지금 잠 깨겠는데? 어. 나 갔다 와서 걔 잘 수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없어. 내일 아버지도 뵈러 가잖아. 김주영은 오늘 오래 자는 게 맞아. 솔직히 인정하지 여러분들? 김주영 자야 돼. 어제 리아 때문에 잠 설쳤을 거 아니야? 내일도 스케줄 있고. 김주영은 집에서 김주영을 집에서 푹 자. 푹 자고 나는 시청자분들이랑 돔키퍼 플러스 바리 방송 갈 거야. 그쵸? 남자가 그러면 그러는 아, 그래? 거야. 아니 나는 근데 진짜 난 괜찮긴 한데. 우리가 오늘 근데 처음으로. 주영이 후드 왜 이렇게 귀엽게 쓴? 아,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떨어져 있네. 그렇게. 아니 어차피 나는 밤 방송도 없고 난 갔다 와서 푹 잘 수 있어서 사실은 상관은 없거든. 누나 서방 님 말 듣자. 이거야 아, 네. 푹 자 쇼 악몽 꿨다면서. 아 네. 그래? 그게 맞아. 주영이랑 지금까지 단 하루도 떨어져 있었던 적이 없었어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김주영이 푹 자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늘 집에서 푹 자 그냥. 알았지? 재충전해. 고생했어 그동안. 오늘 좀 스윗하다. 30분 익스야. 집까지 좀 쉬어라. 이거 가져가. 안녕. 가 있어.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고요. 그동안 즐거웠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왜 발길을 못 대? 내가 그렇게 좋아? 어? 왜 할 말 있으네? 없어. 진짜 괜찮지? 집에 가서 자, 진짜.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어? 안 졸린데. 안 졸린데 이러면서 같이 갈라 그러네. 갈래? 아니야. 말해봐. 아니야, 오빠가 그 뭐냐,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지. 안녕. 하이파이브나 할까? 푹 자, 가서. 김주영은 약간 나랑 분리불안 그게 좀 있어. 나랑 떨어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나도 마찬가지야. 랄프는 내가 오늘 윤태훈 일마 하는 짓 좀 마음에 드네. 안 되겠다. 유방 닦대 힘껏 빨아줄게. 랄프는 내 라이딩 장비와 이런 부가적인 것들을 챙기도록 하세요. 뭐 입으실 거예요? 옷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가방. 흡수 그거. 위에 거요? 저거. 밑에 거요? 어. 그 위에는 저거 노란색 그거. 그 안에 입을 티도.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이게 맞아.
가보자. 이게 맞나요? 저 잘 몰라요. 맞나요? 잠깐만. 맞겠죠 이거? 어 맞아. 그게 저거잖아. 조그 업스 양말 그리고 뭐 저 렌즈 그 가방 안에 있어요. 장갑 그 가방 안에 바리 있어요. 가방 그 가방 안에 있어요. 어 모든 걸 오케이 가자. 레이저가 되게 쓰레기였던 것 같아. 어 검돔이 확실히 좋아. 아까 제가 드렸던 그 달라붙는 깃발 어딘 줄 아세요? 그거 김지영이 입고 어디 놨던 것 같은데? 나 그거 안 입을 거야. 안에 입을 걸요. 안에 입을 거, 딴 거 입을 거야. 뭐 입으실 거야? 어 긴팔 하얀색이면 아무거나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긴팔 그 어 긴팔 포천이면 춥지. 여기까지만 파자. 어우 안 파지겠는데? 괴물 몰려오는 거 설정하고 피 설정하고 절대 안 떨구지. 덤비라 올리고 오우 이거 안 지워진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왜 김치국물 튀었어요? 뭐? 이거 뭔데? 아 그거? 헐 하얀 티에 그거를 못 지우면 어떡하냐. 하얀 티에 김치국물 묻은 거 어떻게 지워? 그거 식초에 담가놓거나 그렇게 지우더라고요. 야 그거 그래도 아디다스에서 4만원인가 주고 산 티샷인데 씨발 하얀색 티는 왜 이렇게 관리하기가 힘드냐. 아, 금 하나가 부족하네. 채굴력 올리고 버텨보자. 과수원 메타인데 돔 내에서 자라는 나무를 심어서 그 과실로 이동 속도와 드릴력을 증가시킨다. 과일, 뭐지 이거 대체? 지금 여기 있는 게 과실 같아. 이게 만땅 차면 열리는 건가 봐. 과일의 지속 시간을 증가시킴.
아. 오케이,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과수원이 과일 맺혔대. 2를 눌러서 소모하고, 어, 좀 좋아졌어. 어, 봐봐, 강력해졌어. 어, 스팀팩을 계속 주네. 스팀팩 주는 거네. 괜찮은데? 스팀팩 주는 거야? 근데 금방 풀린다.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 과일의 지속 시간을 증가시키고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하게끔 만들고. 투자 가치가 있을까 모르겠네. 다른 것도 지금 투자하기 졸라 빡센데. 그렇지 않아? 일단은 충격 회복. 일단은 파는 데 집중을 해야 되니까 속도와 드릴력에 투자를 해보고 그 다음에 남는 거 있으면 조금씩 투자해보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어우, 잘 나오네. 오, 처음엔 좀 다쳐도 돼. 근데 빡치는 건 내가 금을 흘렸다는 거야, 땅바닥에다가. 잘 물었다. 여기다 뭐 놓자. 여기다 뭐 놓자. 마크는 사실 연식도 오래된 게임이고 추억의 게임이고 가슴에 묻어야지. 이제 마크도 고인물들만 남은 세상이 아닐까? 뭔가 또렷한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닌 이상은 마인크래프트를 내가 할 일이 있을까 모르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열혈이 미션이라도 걸거나 뭐 약간 그런 느낌을 해가지고 뭐 다이아몬드 캐기 막 이런 미션 걸거나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아, 시간 없다. 아, 시간 되게 짧네 이거. 씨발 정말. 여기까지는 옮겨보자. 여기까지 옮기고 칼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이 새끼들이 내 지금 도움을 부시는 게 너무 역겨워. 하나 정도는 투자해줘야지. 아, 이거 씨볼. 돈 없어, 씨. 잡자, 그냥. 이렇게 아팠나, 개 같은 거. 어, 열매 나왔다. 가자!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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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운반력은 업그레이드가 안 되네. 나 닌텐도 스위치 있어. 아직 안 보내줬지, 그거, 랄프야. 어. 거의 쓰질 않지. 빌린 거긴 한데. 맞아. 아, 나 그리고 요즘 주영이랑 바이크 안 탈 때 안방에서 계속 플스 하는데 플스
저 뭐지? 그란 투리스모? 그거 요즘 존나 재밌게 하고 있어. 여러분들한테 잘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로그라이크 게임 중에 얘가 2위고 1위가 그때 했던 브로테이터더라고. 잊어버려? 어? 뭐야? 찌르기가 왜 버튼이 바뀌었지? 아 씨발 찌르기 버튼 바뀌어갖고 두 대 더 쳐맞았네. 극한의 이득충이기 때문에 한두 대 맞는 걸로도 굉장히 예민해진다고? 야채불합리 따라한 거. 어. 그 브로테이토가 캐릭터가 거의 막 20개 막 이래버리더만. 그래가지고 그게 키울 수 있는 메타가 많아갖고 사실 방송 안 할 때 좀 집에서 그거 많이 했거든? 재밌더라고. 근데 이건 약간 브로테이토 같은 경우 게임에 어느 정도 그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으면 약간 재미있을지는 미지수야. 솔직히 방송에서 캐릭터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갖고 랄프가 배너로 제작해주지 않는 이상은 조금 그날그날 한 캐릭터를 공략한다는 느낌으로 가면은 랄프가 그거 배너만 해주면 되겠다. 맞지? 괜찮지 않아? 예전에 그거처럼? 그 게임 그거 있잖아. 롤토체스처럼.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가는 거지. 그것도 나름대로 그런 설명이 좀 들어가 있으면 볼맛이 날 거야. 아니 근데 좀 빡세네 오늘.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빡세? 어우 빡센데 이거? 투자할 게 없는데 피를 그래 이렇게 수리해가지고 만땅 채워버리자. 그게 맞겠지? 체력이 중요하지 뭐. 요거 깨고 느긋하게 갈 거야. 아니면 계속 게임 방송으로 계속 가든가. 근데 주영이 눈빛을 보니까 왜 자기 안 피곤하다고 하는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를 보는 것 같더라고. 왜냐면 단 하루도 떨어져 있던 시간이 없었으니까. 어쩌노 이거. 오! 유물! 진짜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건데 그걸 몰라주면 쓰나. 그니까 사실 자기를 배려해 준 건데 뭔가 괜히 저기 서갖고 머뭇머뭇거릴 때 아 마음 아프더라고. 기중기! 기중기 떴다! 나 있다! 죽어라 이 새끼들. 야 기중기 업글 좀 하자. 앞으로 금 많이 뜰 것 같은데. 기중기가 떴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 걔도 빠르게 움직이게 하기. 요거로 요런 거에 투자해줘야지. 금 더 가지고 와가지고 기중기 하나 더 늘리자. 하나 더 설치하고 더 빠르게 움직이고. 이거 뭐 최대 효율 아닙니까 이거?
이래서 내가 기중기 나올까봐 땅바닥에다가 심어뒀지. 이러면 이제 가져가는 거 아니야, 기중기 갈아서. 나는 자연스럽게 땅만 파주고. 오우 쉣. 해서 요렇게 이거 그냥 3개 챙겨서 올라가자. 업그레이드 할 것도 있는데 검 업그레이드 해야지. 자 조금만. 오케이. 자 여기서 무엇을 업그레이드 할까. 12개면 검 하나 더? 아싸리? 아니야, 이제 공중 유닛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 요거 한번 해보고 싶다. 자벨린 검 조종해갖고 얘네 이놈 저놈 이렇게 딱 엮어서 꼬챙이처럼 잡는 게 아니라 차라리 빨리 튀어나오고 팍 쑤시고 팍 쑤시고. 아니야 뇌졸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침처럼 나가서 쏘고 다시 들어오고 쏘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느낌이거든. 미래를 본다면 자벨린이 맞긴 한데 그래 가보자. 목숨 건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중기 궤도 하나 더 설치하고 이러면 딱 맞아 떨어지지. 가보자. 깔끔하네. 나름 괜찮은 듯. 오히려 빨리 찌르니까. 이 게임이 보는 맛이 있다니까 은근히. 끌어서 놓고 옮기고 아니 근데 이것만 인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씨벌. 아이 진짜 더럽게 시간 빨리 가네. 뭐 한 것도 없는데? 잠깐만 체력 떨어지기 전에 빠른 찌르기? 장검? 장검 고 저 뭐야? 쟤 뭐야? 뭐야 이거? 아니 씨. 아. 아 뭐야 이거? 와 이거 찌르기에 두 방에 안 죽어?
됐다 이거. 금 빨리 올려가지고 체력 올려야겠는데. 수리도 못해 지금. 아, 좆됐다 이거. 아, 이거. 아. 와, 괜찮아. 다음 판에 기중기 가져갈 수 있어. 기중기를 깔아놓고 시작하는 거야. 과수원 좆도 없네. 솔직히 방어막이 제일 좋은 듯. 그래도 과수원 메타 해봐야지. 브로테이토 가자. 브로테이토 가자. 존나 많이 했어 게임. 이거 캐릭터 얼락 풀린 것만 봐봐. 오늘 뭐 하나 공략하자. 랄프가 이거 캐릭터 특성만 좀 위에다 적어줘. 배너로. 오늘 캐릭 다 잡을까요? 아니 아니 하나만. 오늘 공략할 캐릭 하나만. 뭘로 하실래요? 황소. 황소 재밌어 보인다. 이거 피통 존나 올리고 방어구 존나 올린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가 전혀 없는데? 어, 황소 가자. 황소 특성만 저기 해줘 랄프야. 어, 몸빵 메타로 가보자. 좋아. 초반에 원딜서 체력으로 가는 게 제일 많. 오케이, 최대 HP 3 심장 가고 행운. 무기는 아예 못 들어. 일단 방어 쪽에다가 폭발 데미지. 오, 좋아.
좋았어. 알파 위에다 해줘. 건들 말고 초기 한번 돌리고. 오케이, 피통 떴다. 적을 타격하면 적의 속도를 제거합니다. 최대한. 아, 필요 없어. 속도를 올리고 행운을 깎는다. 배바 원소 데미지 근거리 데미지 소화 공속 2의 데미지. 공속도 필요 없는데. 초기야 최대 HP 근거리 데미지 공속 필요 없어. 오케이, 스테로이드 이런 거 좋아. 얘는 아예 무기를 못 들어. 피 한 60 만들고 방어 둘둘 두르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뭐 전혀 컨트롤할 부분이 전혀 없는데 얘는 야무져. 좋아 좋아. 이걸로 그만해주면 돼. 잠깐만 여러분들. H 빠졌어. 없어. 어, 붙여놓겠잖아 밑에. 아니, 배너를 이거 그걸로 하면 안 돼요. 배너 있어 여기. 배너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데. 여기다가 새로 하는 열고. 오케이. 너무 크다. 아니야. 왜 내 밑에다 놔두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 뭐 뜨는 거 있던데요? 그래가지고 여기. 아. 해줄까 여기? 배너 이름 선택해 주세요. 저거 뭐야? 피 있는데 저거? 어, 이거 빼버려. 걔를 빼버려. 어. 됐습니다. 이게 맞아? 황후가 뭔지 알 수 있잖아요. 아, 6시가 났다. 오케이. 생읍 필요 없지 않아? 생읍 필요 없고. 초기화 안 뜨네. 초기화 HP 재생 올려야죠. 아니야, 재생보다는 재생 올려야 되는데요? 너 백은 필요 없고. 근딜 5 최댐. 오 이거 좋다. 장가나야겠다. 최대 HP 이거 좋다. 재생 피력 다지고 일단 우선순위로 나는 이제 피를 본다는 거지. 우선순위로 피, 다음에 방어, 그 다음에 생업이겠지? 아, 피읍이 있다고? 재생 피읍 위주로 가야 된다고? 얘는 총 맞으면 애들이 피가 달아요. 방어력, HP 재생, 피우. 아, 걔 거지같이 뜨네. 돈 존나 쓰게 만드네, 씨발. 오케이, HP 재생. 아까 떴었는데. 생읍. 공, 오케이. 오케이, 범위는 필요 없거든. 오케이 오케이 가자. 오 쉣. 당장은 좋은데 나중에 빙신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1순위가 무조건 피라고 생각해. 피 한 80은 돼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오케이. 아, 엔지니어링 왜 자꾸 뜨는 거야? 수학. 아니, 행운. 아, 차라리 행운 가자, 행운 가. 행운이 좋긴 해. 왜냐면 행운이 적을 처치할 때 아이템 소모품 발견, 그리고 상점 및 레벨 업그레이드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 희귀도가 올라가니까 행운은 좀 올리긴 올려야지. 폭댐 올리자. 아이템 가격 떨궈주고. 오케이, 잠글 건 없고 가자. 범위를 왜 올려? 범위를 왜 올려 이 사람아? 폭댐이 범위랑 관련 있어. 스플래시 데미지 말하는 거 아니야? 저 점마 저 게임 이해도가 1도 없는 새끼네. 야, 폭발 범위를 늘려야지. 빙시나 그냥 범위를 올린다고 그게 되냐? 그냥 범위는 네가 예를 들어 뾰족한 칼을 갖고 싸운다 치면은 그거에 대한 좀 길게 쳐맞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는 것이고, 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총을 가지고 있어. 그럼 그게 좀 사정거리가 좀 더 늘어난다 이런 의미야. 이 물방개 대가리 새끼야. 속도 중요할 것 같은데? 속도 중요해. 최대 HP 데미지 5%의 적. 괜찮은 것 같기도. 재료를 기다릴 때. 오케이, 스테로이드 이런 거 좋아. 요거 좋아. 사실 회피도 필요 없는 스탯이거든. 근데 이거 방어력이 절실하다. 이제 레벨업 하면 방어력으로 가야겠다. 얘들 모아서 한 방에 터뜨리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모아서 얘들 존나 모아. 그래서 한 방에 뿜, 한 방에 뿜. 이러면 덜 다칠 거 아니야. 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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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 이런 느낌으로. 열매 먹어주고. 좋았어. 아, 좋았어, 좋았어. 재활용. 재활용. 오케이, 최대 HP. 방어 가야 돼, 이제 방어. 방어 좀 떠라. 오케이, 방어. 이런 거 좋아. 생업 좋고. 오, 또 떴다. 오케이, 하나 잠가놓고 계속 가자. 좋아. 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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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새끼들아. 에이?
남은 시간 3초! 나이스. 오! 3방어 떴다. 무조건 방어 가야지. 오케이. 산성. 좋아. 템들이 애매하네. 가자. 방어 진짜 신경 써야 돼, 여러분들. 방어를 신경 안 쓰면 좆박아. 솔직히 생은보다 나는 방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야 조그만 애들이랑 부닥쳐도 크게 저기가 없잖아. 나중에 큰 애들 막 나올 텐데. 벌써 또 빡세네. 아씨. 와, 야무졌다. 인정? 모아서 가야 돼, 모아서. 오케이, 좋았어. 나쁘지 않았어. 오, 이거 좋아. 근데 안 가. 적이 너무 많아지면 또 안 되거든. 아, 오! 12속도 이거 무조건 가. 아 잠깐만, 생읍? 아니 잠깐만, 피읍? 피읍 체젠 속도 근데 좀 중요할 것 같거든? 얘들 모아야 되잖아. 생읍으로 가라고? 사랩 크지. 속도 가자. 도망도 달려다녀야 돼. 헤이, 거기다가 최대 HP까지. 오 좋아. 피 지금 엄청 많아졌어. 오케이. 하나 또 떴네. 좋았어. 비니 하나 더 가지고. 나올 때 원래 근데 유동적으로 가져야 돼.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못 먹어. 어 상점 무료 초기화 좋아. 아이템 가 깎아주는 거 너무 좋아. 됐고. 아니야, 속도 중요해. 자, 알지 못하면서. 봐봐. 속도 얼마나 중요한데. 나중에 속도가 날 살릴 것이야. 여기서 이렇게 딱, 어? 딱 애들 모아가지고, 어? 빠르잖아. 모아갖고 야무지게 가야지. 야무지게 털어먹어야지. 자, 야무지게 털어먹자. 슬슬 온다, 그때가. 타이밍 온다, 타이밍 온다. 나 15초에 들어간다. 자,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가자! 어우 맞나. 어우 맞나. 어우 맛있어. 어우 맛있어. 이거지. 어 시원시원하잖아. 어? 우와. 야 잠깐만, 고문 이거 어떡하지? 생업이, 아 잠깐만, 생명력 훔침이 병신이 되는데? 괜찮아, 생업 이거밖에 없어요. 초당 HP 3회복이 더 대박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이거 가고 방어력에다 만빵 박으면 끝난다 이거 아니야? 여러분들? 어.
거기다 매달. 이거 미쳤다, 매달. 이거 잠가 놔야겠다. 비니 잠그고. 오케이. 오우, 스근하다. 스근해. 잠깐만, 저 새끼들 왜 이렇게 안 죽어? 저 새끼 왜 이렇게 안 죽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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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이거 괜찮은 건가? 좆박은 거 같지 않아? 뭔가? 오, 씨발, 잠깐만. 오, 씨발. 생업 지금 못 가. 가도 의미 없어. 아까 그 템 때문에. 좆박은 것 같은데, 뭔가. 회피다, 최대 HP. 회피 지금 마이너스 13이야. 방어 올리자, 방어. 방어 좀 떠라, 씨발! 와. 이미 끝났어, 지금. 이거 고문 못 팔아, 이거. 씨발. 고문 병신이네 이거. 이거 데미지 올려야겠다, 그지? 근데미랑 원데미랑 올려야 되나? 뭘 올려야 되는 거야? 얘가 폭데미 더 커지려면은 뭘 올려야 될까? 원소도 올려야 된다고? 근, 원, 다? 아, 근, 원, 다. 오케이. 그냥 데미지가 아니네, 그지? 근, 원. 아, 근, 원, 원 다 올려야 되네. 오케이, 가자. 일단 속도로 뻑이고. 아까 무슨 이상한 새끼 나왔을 때 그때 그 새끼 너무 빡치던데? 어, 저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쟤 있잖아, 조개같이 생기네. 어, 지금 나 따라붙네. 급하게 나 따라붙는 애 있잖아. 저 새끼 존나 싫은데 나 지금. 어우 쉣. 아, 초당 3 차는 걸로는 답이 없는데, 이거? 어어어. 어, 어. 아, 돈도 못 벌고 병신인데, 이거?
가보자 일단. HP 재생 생급 방어력 4개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저 병신템 먹고 나서 초당 3이 나는 그렇게 클 줄 몰 이렇게 적게 찰 줄 몰랐네. 하긴 초는 1, 2, 3 이거니까. 아 근데 방어력이 너무 낮아. 방어력이 지금 너무 안 떴어. 이거 좆바 같다 이거. 이것만으로 지금 피를 못 채워. 이러다 죽겠어 지금. 10초 남았는데. 와 씨발. 와 씨. 와. 어? 뒤질 한 법은 없네. 아 근데 그래봤자잖아. 체제 올려봤자 3박씩 안 차는데 이게 뭔 씨. 그니까 고문 그 아이템 이름이 고문이었나? 그 내가 고문 당한다는 거였네. 그 막판에 방어력 좀 잘 뜨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피만 높을 뿐이라 지금 크게 이점이 없어 지금. 애들 지금 아파. 그리고 한 대씩 맞을 때마다 사식 따라. 이거 방어가 답이네. 방어 존나 올려야 되는데 방어가 너무 안 뜬 걸 어떡해. 방어가 지금 너무 안 떴어. 아 이거 리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리겜 가야 돼 이거. 아 씨발 웨이브 14에서 새로운 거 키우자. 안 되겠다. 황소는 좀 답답하다. 쏘는 맛도 없고. 맞지? 뭐가 볼까? 외팔이 어떨까? 외팔이? 아니 나 잘하는 건 다 해가지고 이미 깼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 날샌돌이 재밌어 보인다. 엔지니어? 엔지니어가 있나? 엔지니어 해보고 싶은데 엔지니어가 없어. 검투사 미쳤다. 15포의 공격속도 오고 거기다가 근거리 데미지 5. 근데 행운 깎여있고 공속도 깎여있네. 조병신 아니야 이 새끼. 이거 이런 병신 새끼 어딨어? 아 별로 크게 주는 것도 아니야. 흑수저야 흑수저. 절약가 10%의 수확. 가지고 있는 모든 30재료에 대한 1%의 데미지. 돼지저금 통과 함께 시작합니다. 아이템 가격이 50% 떨어진다. 절약가 괜찮아 보이는데? 랜덤 해보라. 랜덤? 아니야 랜덤으로 하면 재미없어. 하나 정해서 가야지. 기차와 통 이 새끼 미쳤다. 30%의 데미지 50%의 적. 웨이브가 끝날 때 마이너스 3 수확. 기차화통 기차화통 가자. 기차화통 재밌겠다.
이름부터 상큼하다. 기차 왔던 일단 애들 존나 많이 잡아야 되니까 뭔가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걸 갖는 게 좋을 것 같아. 얘들 막 쳐 죽일 수 있는 템으로 데미지 오지는 거 없나? 쿨다운도 적고 데미지 오지는 거? 아니야, 몽키스팬은 별로야. 웨이브 도중 이 무기로 처치하는 매 20명마다 1%의 공격 속도를 얻는다? 유령 부싯돌 괜찮아 본데? 공속 올리고 공속 좀 올리면 그때부터 유령 도끼로. 이거 유령 도끼 3개, 유령 부싯돌 3개 가면 되겠네. 그치? 도끼 그렇게 해가지고 공속이랑 데미지랑 같이 올리면 되겠네. 인정? 그러면 점점 세질 거 아니야. 오케이, 방금 데미지 1 올랐어. 데미지랑 공속은 만질 거 없고 피 생우 유령 도끼 떴다. 좋아 좋아, 유령 세트로 가보자. 내가 지금 든 이 유령이 랄프의 황소에서 바꿔줘. 기차 통으로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유령 도끼 있잖아, 20명마다 1%의 데미지가 오르니까 계속 성장형이지. 마법사 한번 올려주세요 여기. 응? 캐릭터에 마법사 한번 올려주세요. 캐릭터? 내 캐릭터에? 아이템 저기 있잖아요. 응, 기차 화통 안 나와? 구글에서? 아니 이게 캐릭터는 좀 빨라가지고. 이거 시청자들이랑 같이 빌드 짜갖고 하면 존나 재밌어. 가자. 니네 죽을래? 늦은 시간까지 방송하는데? 자식들이. 이렇게 무료 봉사한 사람한테 풍선을 주진 않을 망정. 이 새끼들은 가만 보면은 진짜 아주 나쁜 놈들이네. 개새끼들. 어, 유령 부시돌도 떴다. 아, 돈 없어 죽겠네 씨바. 이거 아, 돈 없어 죽겠네. 성장이 너무 느리다. 근데 돈도 벌어야 피읍도 가고 할텐데. 그니까 공짜로 공속과, 그니까 나서스야 나서스.
스택을 계속 올리는 거지. 평타 스택을. 아 씨바 이걸 돈 겁나 까먹네 진짜. 돈 다 썼다. 아씨. 와. 나 롤토체스 하면 리롤만 하다 끝날 것 같아. 인정.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는데. 아 이제 타협하자. 초반이라 괜찮아. 초반이라 더 안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행운 좀 올리자. 오 유령 도끼 또 떴다. 가자. 기차통이라서 이름이 존나 휠브레스 막 불 뿜으면서 싸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서 당황스럽다고. 그거 인정이야. 자 그래 네가 주는 대로 가줄게. 방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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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지금 업그레이드 하는 거 의미 없어. 어차피 애들 한 방에 죽기 때문에 지금 무기 합칠 필요 없을 것 같아. 돈 여유 좀 생겼을 때 무기 합치자. 딜이 좀 부족하다 싶을 때. 지금 딜은 충분해. 왜냐면 데미지가 존나 올라와 있거든. 20마리씩 잡으면서 기차통이 좋은 게 애들이 많이 나오잖아. 그만큼 많이 쳐죽여서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란 말이지. 그러면 성장형 무기랑 아주 잘 맞지 않을까? 20마리 잡을 때마다 내 스펙을 올려주니까 완전 나서스다 이거야. 아. 나 롤할 때 나서스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생읍 너무 좋다. 아니야 방어고 가자. 오 유령 부싯돌 이런 식으로 나와준다고? 그럼 결합하고 하나 가줄게. 바리케이드는 내가 방어가 지금 낮아서 에바야. 리롤. 어우 좋아. 근댐 치댐 필요 없고.
웨이브 시작 시 재료의 20% 이런 거 좋다. 수확도 좀 올려줘야 될 것 같은데. 무기 합성하면 스택 초기화된 그런 거 아니야. 이미 지금 같은 속성의 무기 3개씩 끼고 있잖아. 돌 대가리야. 그런... 좀 초등학생들이나 할 만한 질문을 하노? 저 새끼는? 어? 너 혼날래? 야, 그게 뭐 말이야? 같은 무기 지금 6개 끼고 있는 거, 아니 3개씩 끼고 있는 거 안 보여? 무기에 무기에 기 뜨는 게 아니야, 스택이. 캐릭터에 기 뜨는 거지. 저 완전 저 진짜 희암탁 대가리네. 방어 올리니까 너무 깔끔한데? 방어 계속 올려주자. 유령 도끼가 이런 식으로 나와준다고? 유령 부시돌도 이런 식으로 나와준다고? 유령 부시돌 못 참지. 결합해주고 3짜리 만들고 리롤 한 번 더. 15% 확률 떨어지면 즉시 재료를 끌어온지. 생명 훔침. 어, 에바야. 오! 유령 도끼가 이런 식으로 떠준다고? 마음에 들어. 부싯돌 좋아. 또 뜬다고? 유령 부싯돌이? 왜 이렇게 퍼주지? 최대 HP 3. HP 1로 다음 웨이브 시작. 절대 안 가지. 갔다가 좆박는 수가 있지. 피읍으로 이거 못 채우지. 힘들어 힘들어. 안 돼 안 돼 안 돼. 현타 존 나올 것 같아. 안 돼 안 돼. 완전 리스크가 커. 가자. 아, 벌써 뒤졌어. 아까 그거 갔으면. 왜냐면은 공포의 웨이브 8이거든. 웨이브 8이 은근히 난이도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웨이브 8에서 많이 죽어. 그 다음에 이제 웨이브 12에서 많이 죽고. 원거리 애들도 나오지. 좋아, 지금 꾸준하게 성장 중이야. 내가 봤을 때 피읍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아. 어? 존나 안 죽네. 봐봐, 웨이브 8 무섭다니까. 8웨이브가 좀 살해야 되는 판이야. 어어어. 오. 생업 더 가자. 피읍 지금 중요해. 그래서 피읍을 지금 더 하고 있어. 지금 더 쌓고 있어. 봐봐, 웨이브 8이 진짜 약속의 그거라니까. 지옥 그 자체. 웨이브 8. 와, 지금 스펙 존나 올라간다. 지금 데미지 100은 올라갔을걸? 와, 600원 지금 700원 가까이 벌었어. 미쳤다 이거.
행운 올려주는데 굳이 마다할 필요 없지. 데미지는 계속 올라가니까. 야, 나 지금 데미지 107이야 107. 공속은 얼마나 올라갔냐? 24 올라갔네.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네. 야, 공속 24가 어디야? 수학 좀 올려주자. 오케이, HPU. 와, 이거 졸라 올라가겠는데? 12 데미지. 아니야, 데미지는 어차피 알아서 올라가니까 데미지에 투자하면 안 돼. 미사일? 10%? 아, 데미지 필요 없는데 자꾸 데미지 템이 자꾸 날 낚니? 생급 깎으면 안 되지. 어, 유령 부싯돌? 에, 어. 그래. 가자. 생업을 왜 자꾸 깎냐고, 시벌. 어? 부싯돌 보소. 오케이, 이거 잠깐 놓고 가자. 행운 올리는 이유는 템이 잘 떠. 그리고 애들한테서 저런 피템이 뜰 확률이 좀 높아. 그래서 행운은 올라가는 게 좋지. 리롤 돌렸을 때도 작용을 하니까. 이해 가제잉? 지금 방어 올리니까 쓸만, 꽤나 쓸만하지 않아? 방어 좀 올렸더니 야무지게 올라가네. 어차피 데미지는 계속 올라갈 텐데, 뭐. 얘들 계속 나오는데, 뭐. 부싯돌 미쳤다, 인정. 일단 영혼 무기 자체가 존나 사기야.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잖아. 이게 유령, 아, 유령템. 영혼템이라요. 유령템. 유령템이 좋은 게, 유령 도끼는 데미지, 유령 부싯돌은 공속, 유령 워몰, 걔는 피. 오! 미쳤다. HP 올리고. 생읍! 나이스. 생읍 7이야 이제. 철판 가지고, 산성 가지고. 오케이, 점잔 외계인 가지고. 메달 좋다. 메달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데미지 존나 올린 다음에 나중에 원거리 무기 중에 보라색 같은 거 하나 야무진 거 나오면 그걸로 갈아탈라고 그래. 내 빌드가 지금 딱 그거야. 인정? 깔끔하지 않아? 채팅창 좀 옮겨줄까? 지금 잘 안 보이지 스탯이. 스텝 봐봐. 스텝 봐봐, 스텝. 이런 느낌이야, 지금. 형, 물통도 치워줘. 물통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채창 그냥 꺼달라고? 에바야. 채창은 여기다 남기자. 아니면 이렇게 한 줄짜리로 줄이든가. 유령 도끼 좋다. 가자. 원거리 데미지 없는데 나중에 바꾸는 거 맞아? 아니, 이 게임은 데미지가 있고 근거리 데미지가 있고 원거리 데미지가 있어. 이미 데미지만으로도 사기야. 공동적으로 적용되는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지? 그러니까 왜 데미지를 그렇게 3개씩이나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그냥 근딜, 원딜 이렇게 가면 될텐데.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하게 가보라는 거겠지 뭐. 제작자가 의도한 바는 그런 것이 아닐까? 어, 존나 아픈데? 존나 아픈데? 씨발 새끼 이거? 어? 새끼가 날 아프게 하네? 야, 쟤네 한 방에 안 죽어. 역시 11레이브도 빡세다.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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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 오! 생읍! 생읍! 만땅 떴다. 뒤졌다. 피읍 야무지게 한다 이제. 유령도끼 결합하고 거기다가 유령도끼 하나 더 가주면은 개야무지지 않아? 그리고 이거 모르지 다들. 이거 봐봐. 유령도끼 마우스 올리니까 옆에 영묘라고 뜨지. 같은 속성의 무기를 6개를 지니고 있으면 30의 해피가 올라가고 5의 방어구가 떨어져. 어, 그래서 방어를 내가 일부러 올린 거야. 세트 효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지 그지. 이제 유령부싯돌 일자리는 살 필요 없을 것 같아. 봐봐, 이렇게 3자리 떠주잖아. 바로 이렇게 된다면 얘를 결합해주고 도끼 3개, 부싯돌 3개로 가면 되겠다. 인정? 그리고 맨 마지막에 원거리 무기 뭐 바주카포나 뭐 좀 강력한 거 하나 나오면 그걸로 가면 되지. 인정? 적을 타격하면 적의 속도를 10%만큼 제거합니다. 최대 30? 흉측한 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가자. 작은 개구리 획득 범위 수 철판을 계속 가져야겠다. 철판. 슬로우 필요할 것 같아. 왜냐면은 한 방에 안 죽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넉백도 있긴 하지만 가까이 못 다가오게. 애들이 너무 많아버리면은 큰 놈들이 많이 다가올 때가 있을 거 아니야. 한번 밀리고 나서 바로바로 못 다가오게끔 하는 거지. 아, 기차통 잘 키웠네.
기차 한 통 참 잘 키웠다. 어, 잘 버틴다. 역시 피읍이야. 지금 스펙 존나 올라가는 중. 나서스 왕기가 코앞이다. 지렸다. 지금 데미지 153 올라갔어. 공속은 64 올라가고. 어, 방어구 3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거기다 방어구 3 더 올려주고. 생읍 체젠 수확가 필요 없어. 이 괜찮은 것들이 안 뜨냐? 어, 철판이 근데 계속 떠주니까 방어 계속 올라가네. 재료를 획득할 때 8% 확률로 HP 1을 치료? 오, 이거 괜찮다. 원숭이 좋다. 주운 재료의 가치가 5% 확률로 2배가 됨. 별로. 어? 5의 생업 10%의 적 50% 소화. 어, 이거 좋다. 가자. 아니야, 근데 그닥 지금 뭔가 드라마틱한 그런 템은 아직 안 떴어. 사실상. 와, 미쳤다 지금. 스펙 개 올라가는 중. 스펙 지르기 올라가는 중. 아기도마뱀 이건 써도 되겠다. 생급 하나 정도 떨어진 건 나쁘지 않아. 에이씨, 왜 자꾸 생급 뺏어갈라 그래 나한테. 행운 20? 마렵다. 생급 10%의 적 5의 수확. 좋아. 생쥐. 어? 레이저건? 방랑하는 보, 주위의 적을 느리게 만드는 작은 보을 생성. 아, 행운 올렸다고 이렇게 잘 나오나 또 템이? 나 방랑하는 보 가져가자. 쉬묵? 레이저? 데미지가 224네. 어? 레이저건 미쳤는데? 데미지 224야.
근데 내가 치타를 안 올려서. 아, 치타는 원래 이거 맞고. 이 무기의 장점이 뭐지? 관통. 생업이 15%? 장가 놓을까? 근데 뭔가 쿨다운 1점 봐봐. 쿨다운 1.04라서 다른 무기들 지금 1.04면 나가는 그게 좀 애매해. 거기다 관통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한 마리 한 마리 잡는 데는 좋겠지만 생업으로는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지금부터 레이저건 쓰는 건 좀 해봐야. 좀 더 스펙 올려야지. 이제 웨이브 14인데. 오호! 오케이. 유령 부싯돌. 유령 부싯돌 3개구요. 공속이 81이네. 그리고 이미 무기에 생업이 15% 붙어 있어. 맞아. 가자. 오, 좋아. 어우, 스근하다. 스근해. 맛있네. 맛있어. 피읍이 사기인 게 아니라 피읍을 잘할 수 있게끔 맞춰진 거지. 딜도 괜찮게 나오고 그만한 공속이 있으니. 응? 12회피? 이거 못 참지. 유령 도끼 만땅 떴다. 잠깐만, 이거 뭐야? 웨이브가 끝날 때까지 데미지를 입으면 한 대당 2%의 데미지랑. 아, 이거 필요 없잖아. 그치? 이거 필요 없지 않아? 어차피 데미지는 계속 넣을 텐데. 요거 가는 게 맞지. 가자. 지금 한 판당 스펙이 얼마나 올라간지 모르겠지만
매 판마다 지금 데미지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긴 해. 이제 고티어 뭔가 좀 그런 거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바주카포라든지 공속과 데미지가 적절하게 분배되어 있는. 근데 이거 유령 세트 자체도 존나 사기 같긴 해. 그지? 피읍도 붙어 있겠다가 계속 성장형에다가. 나서스 베타 진짜 완전 왕기 그 자체다. 와, 개야무졌다. 나 지금 공속 133이야. 데미지는 213 넘었어. 생업 이제 의미 없는데. 그래도 가자. 어차피 이 무기 포기한다면. 와, 무기 장난 아니다. 근데 초당 1만큼의 데미지를 줍니다. 무적 시간은 주지 않습니다. 헌혈 가가지고 수확, 아니 수확은 의미 없지 않아? 어차피 얘들 존나 많이 잡기 때문에. 오케이, 의미 없어. 미니건 떴다! 뭐야 이거? 쿨다운 0.05초! 아, 내 데미지 1이네? 이거 잠가 놓을까? 거기도 유령 부시 떠나 또 떴네. 그리고 좀 원거리 데미지 올려보자. 그럼 얘 좀 잘 뜰 것 같은데? 방랑하는 보시 두 마리? 이거 못 참는데 나. 일단 미니건 잠가 놓을게. 아, 씨. 미쳤다. 뭔가 한방한방 센게 좋을 것 같아. 공속도 지금 미쳤고 데미지도 미쳤는데 저딴 미니건 따위를 내가 잠가온다는 게 너무 하남자 같았다. 인정한다. 피가 안 달어? 씨발 피가 안 달어 이거. 뱀서류의 끝판왕 같아. 캐릭도 많고 공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합치기도 있고 폭발 크기 왠지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최대 HP고. 근데 피 올리는 거 이제 의미 있나 싶기도 하고. 그냥 돌려버렸어. 다른 거 갈라고. 번개 칼? 아니야, 이거 원소 데미지이기 때문에 원소 데미지가 관련 있는 거라서 별로야. 원거리 데미지 가는 거 있다. 근데 10의 데미지가 떨어진다고? 바로 가줄게. 데미지 떨어져 봤자야.
근거리, 원거리, 엔지니어링, 피치명탈, 해피. 어 좋아, 학군 좋아. 이러면은 이제 근거리 데미지, 원거리 데미지 회복됐으니까 어느 정도? 어 샷건 같은 걸 가야지. 쿨다운도 짧고 범위도 넓고 관통 위에다가 생각. 지금 제일 좋은 건 사실 바주카 포가 나와주는 거야. 어? 아 유리대 포구나 그냥. 메달 잠가놓고 가자. 어 원거리 데미지 올리는 게 지금 그거야. 그 원거리 템 한번 쳐보려고. 어차피 웨이브는 20까지밖에 없거든? 어 애들이 근데 몸빵이 좀 세져갖고 이제 막 그렇게 많이 잡는다는 느낌은 없네. 오케이. 12속도? 바로 가줄게. 아, 템 너무 안 뜬다. 괜찮은 템이 안 떠 지금. 무기 안 뜨네. 어우, 근데 한 방 한 방이 좀 아프다. 오, 이거 봐라. 도끼랑 그냥 부시도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모험하기에는 좀. 딜이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드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존나 사기라서 버티는 것 같기도 하고. 딜이나 오직 올려야지. 오, 좋아. 어, 번개 칼 3 떴다. 번개 칼 3 떴어. 이거 어떡하지, 이제? 도끼 손절할까? 아니, 아니, 아니. 번개 칼 그거잖아. 아,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하지? 날개? 오! 속도 30범위? 이거 안 갈 필요가 없지. 아 근데 뭔가 좀 돈이 계속 써지네. 우와! 좆되는 거 뭐 나왔다 지금. 선인장 곤봉 이거 뭐야? 데미지 202, 한방에 202, 쿨다운 0.46. 오히려 도끼보다 더 짧아 쿨다운이. 넉백 8, 범위 247. 범위도 똑같아 도끼랑. 생읍이 20퍼. 거기다가 적을 타격하면은 7의 데미지를 가하는 발사체 6개 생성? 이런 씨바. 원거리 데미지 얼마 안되니까 이건 그냥 그건데? 그게 크지가 않아 뭔가. 어 데미지도 크게 차이 안나고. 좁병신이야 이거.
곤봉 조병신이야. 왜냐면 타격할 때 원거리 데미지만큼 발사체가 6개 받을 때 나 원거리 데미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데미지가 오르는 거라서 그냥 일단 기본적인 템 데미지가 센 거를 가야 돼. 뭔 말인지 알지? 좋은 게 안 뜬다. 좋은 게 별로 안 떠. 아까 솔직히 여기서 제일 좋은 건 바주카야. 근데 바주카가 안 뜨잖아. 그러니까 무기 되게 종류가 많은데 씨발 오늘 왜 이러냐. 근데 대박인 거는 지금 돈 오르는 거 봐봐. 더 많이 죽이고 싶다. 나도 와 이거 미쳤다. 생지 또 나온다고. 생지 바로 사용해 줄게. 데미지 지금 309, 공속 242. 쓸데없는 템 안 가고 딱 무기만 볼게 이제. 어쨌건 이제 웨이브 20이니까. 아 근데 리롤 가격 존나 비싸다. 씨발. 아 존나 재밌네. 보스 잡자. 그냥 보스 찢어버리자. 이 십새끼 뒤져 개새끼야. 이 존나 잼새끼야.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지금 씨발 얼마나 많은 저기를 들였는데 씨발 이렇게 게임을 노잼으로 만들어? 씨발려나? 죽어 죽어 병신아. 보스 그냥 찢어버렸다. 보스 찢어버렸어. 이 빌드에서 가장 큰 역할 했던 건 역시 유령, 유령 세트. 유령 세트가 이 모든 걸 만들었다고 봐야지. 군인 새로 생겼다. 얘 특이하다. 가만히 서있을 때 50 데미지, 가만히 서있을 때 50%의 공격속도, 200% 획득범위. 획득범위가 200%? 미쳤다. 근데 15의 넉백. 이동하는 동안에는 공격할 수 없습니다. 어? 테카이, 테카이 캐릭인데 테카이. 테카이 시즈 모드긴 한데 이 병신보다 더 좋은 게 뭔 줄 알아? 바로 기차 화통이야. 어? 맞지? 아니 솔직히 이거 군인 가봤자 의미가 없는 게 이 새끼가 대박이야. 어허. 적이 그만큼 많이 나오니까 유령 세트랑 완전 시너지가 좋다는 거지. 인정?
킹차와 통이지, 킹차와 통. 군인으로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샷건? 이동하는 동안 공격을 못한대. 박아놓는 거지, 이렇게. 개병신 캐릭 같아. 이까지 하자.